남해안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 바다 위 부표를 끌어올리자 빼곡히 박힌 굴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남해안은 굴이 자라기 좋은 여건 덕에 생산되는 굴의 비만도가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뭐 아무래도 뭐 남해안 굴이 뭐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먹이 활동도 왕성하고 하기 때문에 좀 성장도 면에서 좀 저희 통영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소화기 시작됐지만 양식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굴 성장기인 여름철 빈산소수계 피해를 입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산소수계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지만 다행히 해꿀의 품질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갔다 온 굴은 박싱장으로 옮겨집니다. 작업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그물망에 빼곡히 찬 굴의 껍데기와 살을 떼어냅니다. 손질을 마친 굴들은 포장 작업을 거쳐 곧바로 경매장으로 보내집니다. 올해 처음 열린 경매에서 거래된 해꿀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6,000원 오른 10kg당 7만원 선. 자연재해 등으로 판매 물량이 많이 줄면서 덩달아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 빈산소 수계를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폐사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은도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 프랑크톤 행성이라든지 기타 꿀 생성은 좋았습니다. 성장이. 그래가지고 금년에 하여튼 작년 수준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철을 맞은 남해안 굴 소확은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계속됩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